극한의 다리 꺾기 시드. 대충 압축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. 똥중. 아씨. 빠르게 망한. 대신 닭 꺽시드라니까 걸러봅시다. 건무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건물랑 마무리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. 방해. 아이 방해가 왜 나와. 오우야, 3대장 나왔다. 탐손으로 돈 벌어서 신성 사면 되잖아. 논리적. 제비. 공포. 단두. 전략가. 대단원. 아. 닭꺽시드라니까 강수업 넘어가자. 아. 아. 다리는 언제 꺾을 수 있지?
라가 불린 달인 어디여서도. 네가 왜 뿔 들고 있어? 네 뿔 쩔더라. 벌레 빙 뜨는 사일런트. 하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. 아니, 어지러움 왜 안 빠지는데? 딱 땜. 랩도 그 업무. 아, 타이밍 좀. 아이씨. 하나만 잘 먹을걸. 두 개 다 먹으려다가 손해만 봤네. 차근차근 했으면. 고아, 고아. 이게 뭐야 이게. 똥바르기 불쾌 웰컴 머더러. 공포 있고 탐손에 공포 있어서 환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8장 판도라? 닭꺽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, 닭꺽 어디 갔어요? 아니. 아니, 어. 아니. 중고나라 닭꺽 사기. 극한이
극기 같은 뜻으로 쓴 거야? 어, 돈, 아. 25골드 손해. 탐욕 없는 손. 아니 때리지 마. 가 그냥. 아 씨. 전략가 어디 갔어? 공포 쓸 걸. 탐손 탐손 걔도 규칙비 걔도 하나 있지. 아 근데 이 걔도 하자. 이거 있는 걔도 강화하지 말고. 아이씨 아 살려줘 살려줘. 얘네가 카운터 같은데. 겨우 잡네. 전략가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근데 똥중이 써서 반사나 쓰면 되지 저거는. 되게 지우고 싶은 카드 개 많네. 제비 말고
고개 주어. 쥐. 아니, 다른 건꽤 괜찮게 주는 것 같은데. 아씨, 소순. 아까는 저렇게 안 했었나? 내 탐손. 아니, 저거 돌려서 어떻게 탐손이 빠지냐? 아우, 진짜. 야, 일반문 맞아, 이거? 앞만 봐도 일반문 아닌데. 꼴받네. 뱀식물 고구마 버섯 뱀식물이라고? 아니, 그 전에 까까 선택받은 자도 나왔지. 꺾인 건 내 다리였고. 탐욕의 다리.
돈다 내놔. 그렘린뿔 다리 꺾기. 그 카드 전설 따위 믿지 않아. 달달해. 아 잠만, 보스 슬라임이잖아. 아까보다 카드를 덜 집어서 훨씬 힘들 것 같은데. 뒤집니다. 진짜로 뒤집니다. 아, 좀
신성 씹으면 훨씬 나을 것 같긴 하네. 아, 크크, 돈 먹어서 안 할 수도 없고. 아, 꼴 봤네. 미션 취소 안 되나? 아, 아, 내가 잘못 누른 거긴 한데. 아, 꼴 봤네. 아이, 깃발. 항상 위치 바뀌는 거 봐. 이젠 정말 대단한 뿐이야. 탈출구. 너무 즐겁다.
단투반사 뽑으면 됨. 에이, 대단원 써도 못 잡잖아, 이거, 뭐. 아이고나, 아이고난. 야, 돈 벌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슬더스 골드 버는 법 올려놨어요. 똥중. 반사 똥중. 아. 버그인가? 아니, 대단원, 대단원 저거 정신병자잉? 대단원의 저주. 저주받은 대단원. 대단원 스토리. 오. 그냥 똥시대가 아닐까?
하기 싫어. 출내하기 싫어. 아니, 왜 옆으로 갔는데 얘네들 나와. 미치겠네, 진짜. 강화 집중인 줄. 다 부수고 싶다. 참 손 안 썼으면 대단원인데. 다음 엘리트 못 잡을 건데. 엘리트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수많은 역경들이. 신성이 답이야. 신성 다 갖다 버리고 신성이다. 기가 뭐
이거 아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? 아닌가? 내 기억이 잘못됐나? 비단병. 비단병 먹고 쟀었는데 비단병이 왜 여기 있어? 시동설. 뱀새기. 정신 나갈 것 같아. 선택받은 자 뱀식물. 고구마 뱀식물 나오는 시도 아니야. 아주 그냥 아이 시드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보거든.
슬라임 딱대. 쥐. 판도라 보상 졸라 답없다잉. 도둑놈 새끼들 진짜. 인카운터 외우기 가능. 신성 밸류가 확실하구만. 아까 이쪽 길에서 반사 나오지 않았나? 멤버십 배달원 쪼개는 가면까지.
돈 없는 돈시들. 이거 다음에 뱀식물이잖아. 소름 돋네. 슬더스 세트구 가방님도 저열 부족. 아니지, 소주 아짐속. 파워 괜히 넣었나? 근데 괜찮은 못 참지. 고기 없어서 핸드 카드가 안 들어. 고개 차이 눈물 나네. 이드 탈출 넘버. 아니 이건 아니지. 괜전 룸피 그지같네. 트롤 라벨 돌리자. 고개 줘, 고개 제발. 도플갱어도 그지같네.
습 개동경 과도사는 또 어떻게 잡지? 고기 하나 정도 나오고 있어요. 두 장이면 더 좋고 아니 이거 진짜 왜 언제나 육각령이야 이거 버그인가? 그래서 붕대가? 대단원 대체할 카드 펼쳐준다. 걔도 하나 있지. 강화된 거. 닭검은 안 나오는데 1막 이후로 실종돼서 아예 안 나와. 닭검 시드면 닭검 두 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두 장이어야 계속 꺾지.
아, 미친 겜. 정신이 혼미해진다. 슈퍼패스트 안켠 아크리랑 250퍼 켠 디펙트랑 누가 더 천탑을 빨리 오를까요? 아클? 귀지피 왜 두 개나 있어? 판도라가 귀지피 줬나? 아닌데? 저도 지금 답답해서 지드 돌려봤는데 시작 보스 유물 스왑하니까 그 카드 다 바꾸는 거로 판도라 두 장 나오네요. 허허. 대체 시드가 어떻게 되먹은 걸까? 아이 미친 첫 턴에 화상 났는데 네메시스. 인생 아 소승 부적 이걸 부적이 일을 하네. 역시 규제비 하늘같은 규제비 순수로 카드 딱 꺼지게 하면 잘 도는데 형상만 빨리 나오면 되는데 절대 빨리 안 나오네. 통상 쓰고 텅스텐으로 버티면서 싸그리 다 주고 덱은 천천히 돌리면 되는데 달팽이도 프레스페가 워낙 세가지고
그리고 유령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36장으로 준대 때리면 되죠. 아, 저거 태웠어요. 그리트. 아무튼, 아니 뭔 소리야. 걔도 태웠었는데 잘못 태웠다. 정신 나갈 것 같아. 금강도나 표창 있으면 대단원보다 세겠다. 안 돼. 아니야, 돼. 형상 갖고 와. 유령의 영상이 핵심이네. 지금 대개서 요거 이렇게 판금 까지는 소리가 예술이야. 디디디디딘 디디디딘. 에너지 물약도 없네. 액상 기억. 포션 파는 누나한테 빼먹기 아까 성공하지 않았어요? 나중에 성공 눌러야겠다. 심판 잠들었네. 꼭 생생 가득. 와이, 역시 역시 선택. 할 말이 없다. 갈게.
세기에 갔겐. 그런 건 없습니다. 전략가가 다 빠지네. 공 하나 빼줘. 사일런트 유일신 무력의 영상. 개도두장 은근히 일 잘하네. 원래 개도두장 넣으면 개도가 개도버려서 노답되는데. 됐다. 됐다. 이게 진짜 능지처참이지. 안녕하세요. 플래츠 타격감 있네. 아이고 세상에. 시드임 끝날 때 고개 전략가 프레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. 어쩌다 이렇게 되긴요. 닭고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선생님. 얘기가 다르잖아요. 아이고 세상에. 하이익스 더브니 25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장 유물 바꿔보자고요. 시장 유물 판도라에 닭꺽 두 개 나온다며. 한번 해보자. 근데 가방 털리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진짜네.
안해 이제 이 시드 그만하고 싶어. 이 시드 1시간 20분 동안 해서